핸드폰 안에는 이 유심칩이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유심칩을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암호화폐나 은행 계좌 정보를 빼내고 거기서 돈을 빼내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유심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핸드폰 잠금은 설정을 잘 해두시는데 이 유심칩 잠금은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갤럭시랑 아이폰 두 가지로 각각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는요, 위급 상황에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내 위치 자동으로 추적해주고 119에 자동으로 문자까지 보내주는 그런 SOS 기능 설정 방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여기 눌러서 꼭 확인해주세요. 똑순이 TV 갤럭시 핸드폰으로 먼저 해볼게요. 핸드폰에서 설정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작은 돋보기 이거 눌러주세요. 자, 유심의 심, SIM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SIM 이렇게 치면 자, 바로 심카드 잠금 설정 보이시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자, 맨 위에 심카드 잠금 설정 보입니다. 자, 이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 잠금 설정 지금 꺼져 있는데 켜주세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는요, 0000입니다. 자, 0 4개 누르고 확인. 그러면 유심카드 잠금이 잘 설정돼 있죠. 자, 비밀번호 0000이 아니라 바꿔놔야겠죠. 밑에 변경 누릅니다. 자, 현재 비밀번호 0000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바꿀 번호. 저는 1234 해볼게요. 1, 2, 3, 4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1, 2, 3, 4 확인 누르면 비밀번호 잘 변경됐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누르시면 아래로 살짝 내려보세요. 밑에 셀룰러 보이시죠? 자, 셀룰러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밑으로 또 내리시면 아래쪽에 심핀 보입니다. 자, 이게 유심칩이거든요. 이거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는 저렇게 꺼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서 켜볼게요. 역시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죠. 자, 초기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0 4개 입력하고 완료 누르시면 자, 잘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유심칩에 안전하게 비밀번호가 설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유심칩을 가져갔다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에는 접근을 못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심칩에다가 비밀번호 설정해두면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켜는 순간 이 유심칩에 자동으로 잠금이 걸려버리거든요. 유심칩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는요, 전화도 안 되고요, 문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켤 때마다 유심칩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심칩 잠금 설정한 상태에서 핸드폰 꺼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셔서 전원 버튼 눌러줍니다. 전원 끄기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핸드폰 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꺼졌을 때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켜자마자 지금 잠금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설정해둔 유심칩 비밀번호 눌러볼게요. 자, 1, 2, 3, 4. OK 누르면 자, 이제 핸드폰 잠금이 풀립니다. 자, 솔직히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스마트폰 전원을 일부러 껐다가 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내 개인정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순이 TV
유심칩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방법 오늘 함께 알아봤는데요.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돈 거래 많이 하신다면 자 유심칩에다가 비밀번호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낫잖아요. 주변에도 핸드폰 잠금만 알고 유심칩 잠금은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